얼룩 갯고살이라고 하는 국명을 가졌고요. 나비고기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와. 어? 여기 뭐지? 아! 와, 이거 저거 진짜 위험한 건데? 자, 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자, 오늘 원브리더님하고 함께 근처 내양에 한번 여러 가지 해양 생물들 찾으러 나와봤어요. 아, 근데 물색이 별로 안 좋네. 오, 범돔이다. 이런 거 잡으면 돼요. 오늘 목표종은 이제 해마도 있고, 지금 태풍이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태풍 직후에 열대 해수어들이 내양 쪽으로 많이 붙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근데 물색이 좀 안 좋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짜잔, 3단 뜰채. 자, 여기가 예전 영상에서 제가 배너피쉬를 발견했다가 놓쳤던 그 장소거든요. 오늘도 한 마리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자, 물론 요 해수어들을 보고서 잡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내양 벽을 긁어서 이렇게 잡으면 운 좋으면 해마도 나오거든요. 오, 이거 개야. 개다. 개다, 개다. 이게 뭐냐.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뭐야? 오, 뭐야? 꽃게인가? 아, 박하지. 민꽃게 같아요, 민꽃게. 일단 잡아가지고 관찰을 할게요. 뭐 좀 발견하셨습니까? 어, 뭐 잡아오셨어요? 이거는 박하지 종류 같은데, 한번 냄비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데, 색깔이. 오늘도 이런 어항을 준비를 했고요. 여기다가 다양한 생물들 잡아서 한번 예쁘게 꾸며보겠습니다. 기포기도 설치해주고. 지금 오브리더님이 제가 해마를 잡는다니까 못 믿고 있어요. 제가 얼른 잡아가지고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해마는 자, 요런 측벽을 싹 긁으면 이게 얼마나 부지런히 발품을 파느냐 그 차이거든요. 어디에 붙어 있을지 모르니까 최대한 이곳저곳 해봐야 됩니다. 근데 뜰채가 좀 짧아가지고. 뿔물마지개. 자, 뿔물마지개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이제 데코레이터 크랩이라고도 불리는데, 자, 요 개가 이제 주변에 뭐 쓰레기라던가 해초 막 이런 걸 잔뜩 닥치는 대로 몸에 붙여가지고 위장하는 친구예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해초나 어디 암석 같은 데 가만히 있으면 진짜 찾기가 어려운 종입니다. 하지만 개체수는 굉장히 많다는 거. 자, 여러분, 상어 알을 찾았어요. 이게 둥둥 떠다녔거든요. 이 가오리 알일 수도 있고 상어 알일 수도 있는데, 아, 누구한테 먹혔네. 기생당한 건가? 자, 여러분들, 이게 얼룩 갯고사리, 그러니까 일명 바다나리라고 불리는 그런 생물 중 하나인데요. 자, 여기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했었지만 여기 물에 넣으면 또 굉장히 유용하는 게 화려하거든요. 막 헤엄도 쳐요. 굉장히 신기한 생물입니다. 거북복 사체가 한 마리 이렇게 떠다니는데 굉장히 큰 성체거든요. 자, 이 친구도 이제 약간 아열대성 어종인데 이렇게 난류를 타고 올라온 것 같아요. 킹왕짱 예쁜 불가사리 잡았다. 그리고 엄청 예쁜 불가사리. 오. 와, 이거 봐. 이거 복섬이죠, 복섬. 네, 복섬입니다. 그 복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썸 라이크 복섬. 아, 복섬. 복섬은 되게 귀여워요. 와, 탱탱탱탱. 닭구멍 같다. 자, 여러분, 저기 저 무슨 상자의 파리? 저 뭐더라? 저 독성 엄청 강한 거거든요? 와, 이거 저거 진짜 위험한 건데? 보이나 모르겠네요, 영상에서. 와, 저게 있네. 저 촉수 봐. 와. 저 촉수가 굉장히 길잖아요. 이게 크기는 작지만 굉장히 독성이 강한 해파리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혹시 만나게 되면은 절대 만지시면 안 됩니다. 오. 자, 이게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상자 해파리로 알고 있는데 다른 뭐 비슷한 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상자 해파리라면 굉장히 위험한 해파리거든요. 자,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종입니다. 와, 이게 있네. 촉수가 굉장히 길었었는데 뜰채질 하면서 다 끊어졌거든요. 진짜 무섭다. 와, 촉수 봐. 엄청 길죠. 이거 뭐야? 응? 걸렸었나 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거 절대로 이렇게 생긴 해파리 있으면 만지지 마세요. 크기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자, 아무튼 이 친구는 굉장히 위험한 해파리 종류이기 때문에 어항에서 도구를 이용해서 뺀 다음에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 이거 뭐야, 꼴뚜기인가? 냅다. 자, 여기에 또 제가 오징어 종류 하나 잡았거든요. 오, 오 귀여워. 여기 뭐지? 아! 오, 깨물어. 이빨로 깨무네. 들어가. 손으로 잡으니까 꽉 깨무네요. 어이, 나쁜 놈. 저 그래서 저는 문어 같은 거나 낙지 같은 거 만질 때 솔직히 좀 무서워요. 얘도 이빨이 은근히 강하거든요. 범돔 1타 2피 어떻습니까? 제 실력이 범돔 1타 3피 짜잔 1타 4피 짜잔. 갈수록 늘어가는 범돔 잡는 실력. 아, 오늘은 해마가 안 보이네. 어? 뭐야? 자, 오늘 저녁에 오브리너님하고 우리나라 이제 남동부 해안을 한번 해수 탐사를 해봤는데, 자, 이런 귀여운, 오, 색깔 변하는 거 봐. 나 아까 깨물었어요, 얘가. 아, 깜짝. 그리고 여기 민꽃게 종류도 한 마리 잡혔는데, 색깔이, 발색이 굉장히 특이해요. 오! 겁이 많은 게 아니라 리액션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불가사리, 이것도 굉장히 예뻐요. 진짜 화려하죠? 약간 좀 짝다리네. 한쪽이 너무 긴데? 여기. 자, 여기는 이렇게 귀여운 복섬도 잡혀줬고요. 꿀물마지개. 자, 데코레이터 크랩. 국산 데코레이터 크랩인 꿀물마지개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너무 많아서 잡다가 지쳐서 그만 잡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굉장히 큰 집게. 붉은 얼룩 참 집게입니다. 자, 이 친구도 한 이거 두 배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 오. 자, 여기 바다나리. 얼룩 개코살이라고 하는 국명을 가졌고요. 바다나리 종류도 이렇게 한 세네 마리 잡힌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들은 헤엄칠 때 완전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아까 엄청 헤엄치던데? 자, 이렇게 막 헤엄쳐 다니거든요? 진짜 특이하죠? 자, 그리고 이 끝을 막 잡으면은 자기들끼리 자기 스스로 좌절을 해요. 그래야지 뚝뚝 끊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오늘 해마나 뭐 해수어, 열대해수어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내일 아침에 한번 잠깐 다시 들려서 또 있는지 살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오, 오. 자, 여러분들, 지금 비가 추적추적 오는 가운데 나비고기를 발견했습니다. 저 보이시죠? 와, 잡아낸다, 잡아낸다. 엄청 빠를 것 같긴 한데 두 개로 몰아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올 거야. 얘는 맴도니까. 자, 오브리더님하고 합동작전으로 한번 몰아보겠습니다. 최대한 자연 구조물의 하나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가간다. 이 뜰채 되게 아늑하게 생기지 않았니? 온다, 온다. 오! 안 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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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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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치,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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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아, 진짜 한 끗 차이로 기회를 안 주네. 야, 야 같다. 안 잡히는 걸 안 해. 아우. 자, 오브리더님께서 또 해마를 잡아주셨어요. 자, 이게 육안항이 빵빵한 걸로 봐서는 수컷으로 보이죠? 자, 그래도 오늘 해마 얼굴 한번 보고 가네요. 자, 어제 저녁에 이어서 오늘 아침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내항에 나와봤는데 그래도 다행히 발견은 했어요. 나비고기, 이제 두동가리돔이라는 종류인데 영어로는 베너피시라고도 부르고요. 제가 이 친구를 발견했는데 너무 잽싼 친구였어요. 그래서 눈치가 너무 빨라가지고 좀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 비가 점점 굵어져요. 제 옷도 다 젖고 해서 아마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동가리돔은 제가 조만간 다시 한번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좋을 때 와가지고 이번엔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